기사 기반으로 가는 게 맞겠죠. 테라가 붙었으니까. 아 레드라 템이 망했는데 총잡이 할까 하는데 거학이 워낙 지금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사라든가 싸움꾼 이런 거에 다 좋아서. 다른 이성 물러서지 않겠다. 갑오뚝의 처리가 좀 애매하네. 존나 오긴 했어. 돈이 와 돈이 4월이나 나왔어. 개이득인데 이거. 에쉬 여기서 이자 받는 건 좀 욕심이지 그치. 레드 말고 만들만한 게 없어요. 이 어템들 다 쓸 데가 많아서. 일단 카직스는 사놔야 돼. 아 근데 애쉬는 기본적으로 함정 카드야. 안 쓰는 게 낫고. 형변이나 이런 게 은근슬쩍 모이긴 하네. 가렌을 파는 게 맞겠죠 웬만하면. 아 좋습니다. 곡궁 같은 게 좀 먹고 싶긴 한데. 이거 쓰자. 와 이걸 또 이긴단 말이야. 개꿀 빠네요. 3연승으로 시작하는 거 되게 기분 좋죠. 요즘 연패를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뭐 뭔가 먹으면서 가겠다고. 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해보니까. 아 3원이 오는 기분 좋죠. 아 이러면 근데 카직스의 템을 넣었어야 되는데 갑옷을 약간 생각을 못했다. 어 야 이러면 팔만하지. 이러면은 만들고 올리고 팔고 얘한테 템 하나. 와 이거는 진짜 운이 좋다. 레드는 여기에 얜 탱커니까. 데마시아를 위하여. 리로를 아니야 근데 니달리가 안 모였기 때문에 형변 쪽 방향을 잡기보다는 돈도 잘 모였기 때문에 그냥 여기 템 넣어주고. 아이고 절로 돌아. 나눠넣길 잘했네요. 일단 가사딘은 진짜 단단해요. 지금 진짜 안 죽을 거야. 아우 야 이거 가래. 와 이게 이렇게 진다고? 카타가 이렇게 얘가 밀고 카타가 와갖고 돌아서 다 죽인다고? 이길 법 했는데 방금 거는. 잠깐만. 아 이거 이자가 좀 아쉽네요. 와 인피 그래도 뭐 얼심은 잘 묻었고 뎀감 지려주고 그냥. 이거 진짜 30원이 40원이자 여기서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. 너무 아쉽네요. 먹잇감을 찾아서. 딱히 더 얼마나 게 없네. 누가 먼저 맞을래? 여기는 좀 빠른 템포로 연승 이어가겠다. 여기 또 빠른 템포로 연승을 이어가겠다. 카타를 쓰고 김행을 만든 걸 봐서는 둘 다 약간 노리고 있네. 제국을 좀 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. 저는 약간 총잡이 방향을 잡고 싶어요. 그러려면 곡궁이 좀 필요하겠지만. 아 하필 또 1등을 만났네. 오, 야 근데 너무 잘 싸우는데 애들이?
아 1등 끊었다. 이것도 크네. 아래쪽이 너무 많이 깎인데 체력이. 템포가 왜 이래. 아래쪽이 아예 안 따라오나봐요 지금. 아예 안 따라오나봐. 적당히는 따라와야 체력을 유지할텐데. 진짜 총잡이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보이네. 임피제드 여기 리롤 하고 있구나. 제드 안 올린 건 좀 실수겠다. 덕분에 이길 수도. 쉐니스키 쓰면 좀 피곤해. 야, 진짜. 아, 여기 삼성 찍었네. 레드 카사 팀 버디 튀는 거 봐라, 저번에. 지금 충분히 센 것 같아요, 저는. 템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. 아, 여기 약하지 않네. 저는 이자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만하죠. 근데 체력이 1등이네 어떡해. 곡궁이 드레이븐에 들어있다. 절대 못 먹을 테고 나르도 못 먹을 테고 지금 검 하나가 있거든요.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이온 충격기라도 준비를 해놓거나 아니면 갑옷이라도 먹어갖고 뒤집개를 대비해두거나 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딜 딸리는데. 뒤집개가 남아? 아 남지 않지 당연히. 갑옷으로 가야겠습니다. 기사 기반의 덱이기 때문에 갑옷이 있는 게 좋다.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육기사를 뒤집개로 만들 때 편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해갖고 갖고 왔고요. 여기까지 땡겨놓겠습니다. 어차피 지더라도 세게 질 일은 없어요. 제조합이 세기 때문에. 아 여기 육기사 맞췄어. 야 육기사 맞추고 50원이자 기사만 근데 맞추면. 어 뭐야 이 사람 7레벨 이때 찍었다고? 이때도 아니고 이때 찍는 건 굉장히 돈 손해가 심한데.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. 아 이온 충격이요? 있으면 좋으니까. 아이고 야 이 일성 인피인데도 데미지가 살벌하네. 근데 일단 얼심이 4명한테 다 묻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. 어우 야 가렌 너무 잘 갈았고. 이게 형변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제이스하고 니달리를 삼성 찍는 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. 저의 방향은 아무래도 이쪽 방향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네요. 얘는 이제 팔아도 될 것 같고. 바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바이에 얼심 넣고 얘한테는 거인 학살자 같은 거를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. 곡궁이 좀 더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. 7레벨 연승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. 일단 세주하니한테 묻은 거는 좋네요. 카사디니 카타 데미지는 뭐 마나 채우는 용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적당히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데미지 아예 안 들어가. 그렇지 뭐. 레벨업 미리 눌러주고 여기까지 레벨업 하면 되고요. 다음 라운드에는 이제 얘네들 다 갈아줄 거기 때문에 미리 팔고 올려두겠습니다. 다른 조합은 생각하기 힘들어요. 지금 무조건 징크스 방향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징크스 흡혈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학을 만들긴 해야 되네. 거학 아 이온 충격기. 이온 충격기는 그냥 데미지를 어느 정도 늘려주는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. 있어서 나쁜 템은 아닌 것 같아요. 부족한 데미지가 좀 있는 경향이 있어서
거미 두 개라. 이런 불서를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니면 이제 수호천사? 니비아는 필요 없어. 이게 낫겠다. 일단은 레드는 루시아네. 아니다, 일단 얘를 얼심을 써야겠구나. 6기사 준비를 해놔야겠네요. 팔렙까지 달리는 건 조금 지금 당장은 무리고, 이거 불사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. 아니면 수호천사를 누구한테 넣어준다면 누가 좋을까? 불사 아닐까 근데 솔직히. 누가 먼저 맞을래? 야 이거 징크스는 뽑아야지 그래도. 좋아요, 좋아요. 6기사가 되는데 레벨업을 하고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지금 8표 전진화해도 돼. 얼심이 좀 아쉽게 되긴 하겠네. 이제는 뭐 돈을 모아야겠죠. 바위를 판 것도 가능해요 지금은. 사실 6기사가 이미 모였기 때문에 팔렙 찍으면은 6기사 이총잡이 할 거고, 뒤집개가 없다면요. 유령이 아쉽긴 한데 팔아주자. 기본 공격이 회피되면 아마 데미지가 안 들어갈 거예요. 그게 암살자가 좀 많네요 은근히. 이거 두 번 연속으로 맞는 것도 아, 암살자가 거의 다네. 근데 갑옷은 좀 아끼고 싶은데 사실. 그래야 이제 6기사를 만들 때 편하니까. 암살자한테 너무 터지긴 한다. 거인 학살자 더하기 수호천사로 가는 게 이번 게임에서는 체력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, 곡궁이 안 나왔네요. 이러면 뒤집개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. 뒤집개가 남을 것 같진 않긴 한데. 그리고, 불서에 인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안 남네요. 뒤집기 좋습니다.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보긴 해야겠다. 암살자가 많다고 지금 막 내달리다가 또 터질 수가 있어서. 피맛을 보여주마. 1등이 니남이야. 내일 니남도 이제 파워가 줄어들 타이밍이고. 여기는 왜 삼제곡 쓰고 있냐? 유령 무희만 있어도 근데 되게 안정적으로. 아 여기 사제곡 맞췄네.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.
암살자가 되게 많아요. 이번 판에 신기하게. 야,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. 케이라 궁 못 쓰니? 와, 암살자가 너무 많긴 하다. 데마시아의 영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. 피가 그래서 쭉쭉쭉쭉 빠지고 있죠. 전체적으로 암살자가 7렙 타이밍에 셀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버티면서 갈 수밖에 없어. 급하게 돌려가지고 뭔가 한다고 해서 보시면은 아까 그 빠르게 8렙 찍으신 분, 7렙 찍으신 분 있잖아요. 이분 결국 돈 다 쓰고 결국 4제국 완성 못하고 체력 24 됐잖아. 그러니까 암살자를 이기는 방법은 7렙 타이밍을 넘기고 8렙 때 내가 세지는 거지. 거기서 막 문제는 지금 유령을 못 넣는다는 거네. 유령을 좀 넣고 싶은데. 내 생각엔 총잡이를 버리고 유령을 넣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어. 암살자가 많다면. 일단 총검을 만들어줘야 되나? 좀 죽어주셔야겠어. 인피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. 인피. 인피 총검이 돼야 될 것 같은데. 불서보단 불서의 이온 충격기 아니야. 레드를 넣어주냐, 유령을 넣어주냐. 일단 레드를 써볼까. 돌렸어야 되는데 약간. 좋아요. 마지막 템은 아껴둘게요. 9렙까지 그냥 달려야 될 것 같아 내 생각. 그냥 여기서 뭐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9렙 찍은 다음에 유령 넣고 마무리하자. 조합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레벨업 하는 각이 맞을 것 같아. 세주안이 2성 찍는다고 암살자한테 세지는 거 아니야.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그것밖에 없어. 지금 좀만 돈 아끼면 지금 66이잖아요. 다음 라운드 되면은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. 그냥 야 이거 와 너무 센데. 야 또 따라. 아 미친 이거 무조건 따라가나 보네. 근데 6기사라 평타가 안 박혀갖고 이기나 이걸? 아 대박. 덤볐다간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걸? 아 잠깐 돈이 이런 모자르는데? 64원이잖아요 이거 팔고 이거 팔면 딱 돈인가? 아 그래도 이런 모자른데? 이거 팔까? 아니 이걸 팔아야지. 이렇게 넣고 이렇게까지. 5스테이지에 9렙 그냥 찍을게요. 내가 생각엔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은데. 어우 야 세주안이 타임 미쳤네. 근데 죽었나? 내가 킬토버 최고야. 이거 빙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남을 것 같아요 빙하가. 먹을만한 게 빙하밖에 없어요. 아니면 적칼인데. 적칼은 뺏겼고 빙하도 뺏기나요? 아 이러면은 먹을만한 게 딱히 없는데. 요들 요들을 먹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딱히 요들이 좋아서 넣는다기보다는
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. 킨드레드 넣을 거냐 아니면 세주안이 넣을 거냐. 요들은 어차피 3류들을 추가할 순 없어. 진짜 막 나오지 않는 이상은. 근데 회, 그러니까 회피로 볼 거냐 치명타로 볼 거냐의 싸움이면은 회피로 보자 이건. 아이고 바로 날아갔네. 좀 죽어주셔야겠어. 이거는 약간 암살자가 저한테 1등을 갖다 바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. 느낌은. 체력 자체가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웬만하면은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세주안이가 다 오른쪽으로 붙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왼쪽으로 좀 자리를 바꿀까 합니다. 탱커는 뭐 적당히만 옮겨주면 되고. 아 근데 암살자가 일로 붙었네요. 봤나보다 나를. 암살자도 반대쪽인 걸로 확인했는데. 아 근데 케일이 너무 잘 들어갔다. 좀 더 버텨줄 수 있나? 아 암살자가 또 살아가네 이거. 암살자가 부담스럽긴 하네. 근데 암살자는 어느 정도 암살끼리 맞아서 죽기 때문에. 아, 제국도 갔어. 아 템이 좀 아쉽다. 이게 마지막 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징크스에 들어가야 되는 템인데. 암살자들 상대로는 배치를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. 암살자 상대로는 배치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래. 이거 근데 뽑으려 그러면 세주안이 잘 나오겠다. 중앙 배치요? 중앙 배치 진짜 한번 해볼까? 일단 돌려보고. 요들이고. 빵태온. 아예 수호자를 넣는 것도 방법이다? 어차피 마법공학 없잖아. 이 배치가 괜찮아요 기본적으로. 그 암살자가 날아올 거 아니에요. 근데 암살자가 여기 일성이네. 아칼리 팔지 말걸 그랬다. 박스가 잘 안 깨지는 배치기도 하고 이거. 이거 이 사람 되게 크게 졌는데? 끝나진 않네? 세주를 맨 뒤로 두는 건 너무 당연하고. 뭐 이거는 이 사람이 배치를 바꿀 것 같아서 어차피. 둘 다 죽일 수 있는 배치를 했는데? 이겼다 이거. 끝났다. 아닌가? 야 이쪽도 죽일 수 있는 배치 해놨는데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.